이번 시간에는 온가회계 첫 번째 온가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온가회계의 목적과 분류. 1번 온가회계의 목적. 온가회계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1번,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은요, 원가회계를 통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됩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또한 원가회계를 통해서 기말에 쓰고 남은 원재료, 기말에 완성이 안된 재공품 자료가 산출되는데요. 이두 개는 재고자산에 속하므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가회계를 통해서 온가회계의 결과물인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자료 중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데 쓰고 남은 원재료, 그 다음에 완성이 안된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자료를 기입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회계를 통해서 이 자료가 나와야지만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는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자는 원가회계를 통해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걸 만들고 나면 그걸 통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로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자가 재무제표를 결산 시에 만들 때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제일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의 회사가 주식회사인데요. 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산출된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계산서만 만드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회계 처리는 다음 연도 주주의 결의를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손이재순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있어서 해당되는 기말의 원재료, 기말 제공품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원가회계를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과대 많이 쓰거나 또는 원가가 필요 이상으로 적게 발생되는 것 또는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것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원가회계를 통해서요.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자는 경영자가 회사가 판매해야 되는 최종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사가 얼마만큼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예산 편성 계획과 관계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공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원가와 비용의 관계. 일반적으로 원가라 하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게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서 쓴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를 밑에 있는 비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요, 원가 회계를 통해서 발생된 그 제품, 원가를 통해서 산출된 제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이제 원가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용은 그 제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이제 판관비가 있고요. 이러한 비용들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조하고 관계되는 거다. 원가는. 네, 비용은 제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그 제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들어간 돈이다. 네, 비용은 일반적으로 판관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원가는요,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것만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그 원가 항목들은 제조원가 계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원가 항목은 전액을 발생기간의 비용 또는 손실로 계산해야 된다. 즉 원가로 처리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원가 항목은 제조활동과 관련 없는 가치의 감소, 그 다음에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 도발적인 기계의 고장, 파업기간의 임금,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제조원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목적과 무관한, 그 다음 세 번째, 기업 목적과 무관한 가치의 감소, 즉 화재나 도난 등에 의해서 원재료나 제품이 감소된 것들, 이런 것들은 비원가 항목이라고 하고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회계를 하는 그 업종을 보면요, 원가회계를 하는 업종은 제조업종, 건설업종에서 원가회계를 하고 있고요. 예, 제조업종의 그 원가를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전산세무 2급의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제조원가를 하는 거죠. 건설업종은 이제 건설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조원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원가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는요, 원가 회계 이론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발생 형태에 따라, 다른 말로 원가의 3요소라고 그러는데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합니다. 원가에게 계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 방법들이 쭉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원가의 분류 방법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항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품 만드는 데 발생되는 그 원가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재료비, 두 번째 노무비,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를 제조경비, 줄여서 경비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밑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품 및 부문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예, 추적이 되면 직접비, 추적이 안 되면 간접비라고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그런 분류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원가 회계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적이 되는 것을 직접비라고 하는데요. 직접비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비가 되는 것들은 특정 제품만 쓰는 겁니다. 특정 제품만 소비가 되는 것들은 그 제품만 쓰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비는요.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각각의 제품들의 공통으로 쓰고 있다는 건 여러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해당되는 각각의 제품에 얼마씩 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간접비를 공통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공통비는 우리가 학습하는 원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 간접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비는 그 원가의 발생이 세 가지로 발생되므로 그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에다가 각각 구분해서 말을 하면 특정 제품만 직접 쓰는 직접 재료비, 특정 제품만 직접 쓰는 직접 노무비, 그다음 특정 제품만 직접 들어간 직접 제조경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간접비도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재료비,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노무비,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쓴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은 원가의 3요소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할 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원가의 3요소하고 연관시켜서 말할 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학습하는 원가회계 파트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학습하는 원가회계 파트는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는 개별 원가 계산부터 학습하게 되는데 그 학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1, 2번입니다. 직접비와 간접비가 좀 단어가 처음 들어서 나는 좀 어렵다. 나는 회수면 좀 쉬웠을 텐데 그 전산회계 파트를 안 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게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세 개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세 개의 제품이 첫 번째 빵 쪽으로 해볼까요? 식빵, 단팥빵, 그다음 케이크.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는 제과업입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빵을 만드는 데서 그 빵에만 들어가는 거, 단팥빵에만 들어가는 거, 단팥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요. 그럼 케이크에만 들어가는 생크림, 생크림은 케이크에만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쪽만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이세 개의 빵 만드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세 개의 빵 만드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재료만 말하면 밀가루. 그 외에도 더 말하면 경비 쪽에 있는 가스요금, 수도요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해당되는 그 빵에만 들어가는 단팥, 생크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팥이나 생크림이 재료니까 그 원가의 3요소에 맞춰서 말하면 이 직접비를 직접 재료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비는 특정 제품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에 얼마 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만 썼으니까 이게 추적이 된다라고 말해요. 직접 재료비가 있으니까 직접 노무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 제조경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를 그 원가의 3요소하고 맞춰서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밀가루, 가스, 수도, 전기는 간접비입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죠. 간접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가의 계산은 사람이 계산합니다. 이를 인위적이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나누어 주죠. 인위적 배분. 학습에서 인위적 배분하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부류입니다. 행태. 그래서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변화의 정도를 행태라고 합니다. 변하면 변동비, 변하지 않으면 고정비인데요. 변동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안 만들면 아예 안 들어가요. 고정비는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항상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 겁니다.
얘는 변동비는 많이 만들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안 만들면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건데, 고정비는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들어가는 전체 그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은 그 그래프로 공부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쪽을 원가라고 하고요. Y축은 X축을 조업도, 조업도는 작업의 진행 정도, 생산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을 많이 하든지 생산을 적게 하든지 생산을 아예 안 하든지, 생산을 아예 안 하면 0이겠습니다. 0. 생산을 아예 안 해도 이 고정비는 발생됩니다. 이게 전체 들어가는 고정비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서 항상 똑같이 만들든 안 만들든 똑같이 들어가는 것들 보면, 혹시 당사의 건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건물 쓰면은 감가상각비가 발생되죠? 만들든 만들지 않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 그 건물에 보험료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 이런 것들이 나가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항상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게 만약에 하나만 만든다면, 하나만 만들고 만약에 임차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하나 만드는 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만든다면 50만 원이 되는 거겠고, 그렇죠? 따라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물건 하나당 차지하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비는요. 변동비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예 안 만들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비용이. 물건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재료비, 노무비가 있어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특정 제품만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를 말하고, 직접 노무비는 특정 제품만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력을 말합니다. 변동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 중에서 변동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재료를 생각해 보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얼마인지 정해져 있죠? 제품 하나 만드는데 그 들어간 재료가 만약에 만 원이다. 그러면 그만 원이 단위당 원가가 됩니다. 이만 원이 안 만들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들어가는 재료비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절충하고 있는 그 비용이 있는데요. 이를 준변동비 혼합원가라고 해요.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기본요금.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일정 비용이 발생되는 그 기본요금이 있는 그러한 비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기요금, 전력비, 통신비, 가스수도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만들어도 돈은 들어갑니다. 기본요금이라고 해서 이만큼 들어가요. 이게 기본요금이죠. 고정비입니다. 근데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쓰면 쓸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또 변동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력비, 통신비, 가스수도로 이런 거죠. 그 모양을 보면 변동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단 변동비는 0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0에서 이 0의 그맨 밑에서 시작된다는 거고, 고정비는 0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치 그래프가 변동비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서 준 변동비고, 그 다음에 고정비하고 변동비 속성을 같이 동시에 띄고 있다라고 해서 준 변동비를 혼합비, 혼합원가, 그 P자가 들어가는 건 원가라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즉 이기적인 팁을 잠깐 보면 직접비를 직접원가라고 그럽니다. 간접비를 간접원가라고 그래요. 같은 말도 있어요. 간접비를 공통원가.
직접비를 또 다른 말로 기초원가, 기본원가. 마찬가지로 고정비를 고정원가, 변동비를 변동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가공비는 가공원가. 준 고정비는 그 그래프 모양이 고정비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래서 붙여진 건데요. 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한 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준 고정비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마치 계단 올라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계단원가라고 그러는데요. 일정한 job도 범위 내에서는 고정비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면 총원가가 증가하는 원가입니다. 즉, 작업량 추가에 따른 공장 감독자의 급료, 공장이 임대면적 증가에 따른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업도를 생산을 하는데 100개까지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해결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물건이 잘 팔려서 150개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100개까지는 100만원에서 해결됐습니다. 그 100개 만드는 데는 100만원 임차료면 돼요. 그 면적이면 된다는 건데 그 면적이 100평이라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200개를 만들려면 200평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개를 만들려면 최대 200까지 만들려면 200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150개를 만들겠다라고 그래도 이 공장을 임대해주는 사람이 임대인이 100평씩만 계약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100평을 계약해야 됩니다. 그럼 200평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임대료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즉, 일정한 조업도, 즉, 일정한 생산, 수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수량을 초과하면, 다시 그 수량을 초과하면, 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전의 비용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즉, 100개까지는 100만 원, 200개까지는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기는 거고, 이 계단 모양으로 생긴 이 그래프를 보면 고정비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서 준고정비, 다른 말로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 가는 데 있어서요, 이 원가 형태에 따른 그 분류는 의사결정 시에 사용합니다. 즉,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수량을 결정하는 데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고정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많이 만들어야지 단위당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무한정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제품 만드는 데는 고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동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그네 가지는 크게 이제 그 말하면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인데 이 변동비 쪽은 변하는 거고 고정비 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가 해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해서 발생되는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발생되는 비용을 보면 고정비 쪽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만들면 그래서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회사가 물건이 많이 안 팔리면 적게 만들 거 아니에요. 적게 만들면 이 고정비로 인해서 회사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또한 물건이 잘 팔리면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물건 하나당 원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한정 많이 만들면 회사는 이 고정비만 있다고 그러면은 고정비만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제품 만드는 데는 고정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변동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생산하게 되면 팔리지도 않은데 단위당 원가를 낮추겠다고 무한정 생산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런 내용을 알아서 최적의 수량이 몇개 정도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의사결정 시에 이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조를 하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즉, 제품을 아예 안 만든다 그러면, 이 파트, 제조 파트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품을 안 만드니까 회사가 무슨 손해겠느냐. 응? 인건비 안 나가지, 재료비 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안 나가도 손해다. 즉, 그거 안 나간다고,
내가 월세를 안 내는 거 아니고 보험료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 우리 회사 건물이라면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된다 이거요. 따라서 물건을 일단 안 만들면 제조업자가 물건을 안 만들거나 물건의 수량을 많이 줄이게 된다면 고정비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에 분류해서 이렇게 기초원가, 가공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기초원가는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원가. 기본이 되는 원가라면 그 제품에 먼저 투입되는 원가가 기본이 되는 원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그 배웠던 그 직접비, 직접비들이 다 기본 원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가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 그럽니다. 전환원가라고 그러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것 중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공비잖아요. 그래서 가공비의 공식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강조비라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참고로 직접 제조경비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요. 직접 제조경비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직접 제조경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지만 실무상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얘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가 안 나와요. 물론 나오면 그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원가에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공비 얼마니라고 그러면 상당히 계산하는데 힘들 거예요. 근데 원가에게 해보신 분은 가공비가 얼마니 그러면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더해가지고 얼마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가 얘기를 배워서 당장에 회사에 들어가서 써먹느냐 써먹지 않죠. 회사에 들어가면 원가는 다 계산되어 있어요.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원가를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최초에 창업을 해서 뭐 베이커리 한다고 해서 창업을 해서 이 베이커리 하는 데서 빵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원가를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원가 계산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내게 된다면 그 원가에다가 이제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 판매 가격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좀 더 정확해지게 되고, 따라서 대충 원가 계산한 거하고 다르죠. 만약에 대충 계산하다가 틀리면은 거기에다 이익 붙인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마다 손실이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원가가 잘못됐는데 원가를 갖다가 적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물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자는 이 원가액의 파트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원가하고 관계돼서 그 해당되는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그러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론가라는 게 있는데요. 메모론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모론가는 비관련 원가에 또 해당이 돼요. 그다음 기여원가는 원가 행태를 현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여원가는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그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요. 의사결정시에만 사용하는 거죠.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여원가로 계산해서 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여원가, 메모론가는 보기에 자주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좀 잠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좀 설명해 볼게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 해보죠. 공장에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는데 이 공장에는 이 제품이 화재로 인해서 크게 파손이 됐어요. 이게 10만원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 그대로 팔면 화재를 입어서
제품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대로 팔면 절반 가격 5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작업을 해요. 너무 그 상태가 좀 약간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작업을 해요. 상태가 안 좋은데도 5만 원이면 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한 2만 원 정도 작업을 하면 2만 원 정도 작업을 해요. 이게 작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수선비 들어가 2만 정도 수선을 해서 팔면 조금 더 작업을 해서 팔면은요 만 원은 못 빠지지만 만원못 빠지지만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 1번, 이거 1번인데 1번 그대로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작업을 해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기의 원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10만 원짜리 제품 화재로 소실된 거 있죠? 10만 원짜리 제품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품 다 완성이 된 것이므로 이 10만 원짜리 제품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10만 원짜리 제품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메모론가라고 그래요. 메모론가. 이를 메모론가라고 그럽니다. 문제 푸실 때 답, 제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즉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이제 기의 원가라고 그럽니다. 기의 원가라고 그래요. 그대로 팔면 5만 원이고 그렇지 않고 2만 원에 수선해서 팔면 5만 원, 그 8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는 8만 원짜리는 8만 원에서 2만 원 빼야 될 거야, 아마. 수선비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6만 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어느 게 선택한 게 좋은가? 그러면 제가 계산이 간단한 거니까 해놔서 그러는데 6만 원에 팔아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럼 대안 2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안 2를 할지 대안 2를 할지 기의 원가로 말을 해보면 기의 원가를 말해보면 이 기의 원가는 대안 2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대안 2가 됩니다. 얘가 기의 원가예요. 이 포기한 것이죠. 대안 2는 대안 1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1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 1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은 5만 원이죠. 그럼 기회 비용 두 가지를 봤을 때 기회 비용 두 가지 봤을 때 손해 덜 보는 걸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 비용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 금액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최대 금액까지. 최대 금액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회사를 손해 적게 보려면 기회 원가가 적은 것, 포기해야 되는 게 적은 것을 고르면 되는 거고, 2번 선택하면 포기되는 게 5만 원이고, 1번을 선택하면 포기되는 게 6만 원이니까 몇 번을 선택해야 된다? 2번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기회 원가는 의사결정 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겠습니다. 원가의 구성과 흐름.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 만드는 그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원가는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해서 할 겁니다. 직접비 세 개고 간접비도 세 개인데, 그 간접비 세 개를 제조간접비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합니다. 직접비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직접 원가, 직접비, 간접비를 간접원가, 간접비 또는 제조간접비라고 그래요. 같은 말은 좀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가가 발생되는 게세 가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제조비용. 여기에 판관비, 여기 2까지 붙이면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판관비까지 붙이면 이제 판매 원가라고 그러고 이익을 붙이면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이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제조업자에서. 원가죠. 입니다. 도매 소매업자는 자기가 사온 물건 있잖아요. 물건의 그 매입가가 바로 그 매입 원가가 되는 것인데 제조업자는 이 자기가 직접 만든 이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이 제조 원가 계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원가의 흐름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원가의 흐름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세 가지를 투입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학습할 때 제일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먼저 공부하게 돼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도 말해요. 얘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죠. 만들고 있는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그러고, 얘가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됩니다. 완성된 제품을 이제 팔죠. 이런 흐름으로 원가가 전개됩니다. 이 순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재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재료를 가져다가 쓰면 재료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발생이 되면 노무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세 가지가 산출되면 이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제조비용,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거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 제조비용이라고 그러고 한 달치로 말할 때는 당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는 당연히 완성할 거, 할 거고 올해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올해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발생이 되겠죠. 예. 이걸 단기 총 제조비용, 제조원가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만들다 남은 걸 빼요. 기말, 올말에. 한달 단위로 말하면 올자를 쓰시는 거고, 1년 단위로 말하면 기자를 쓰면 돼요. 빼면 완성된 게 나옵니다. 완성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당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완성된 건 내다 팔아야 되므로, 제품 계정으로 가서요. 작년에 또는 저번 달에 팔다 남은 제품에다가 올해 완성된 것을 더해요. 이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작년 거,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완성된 걸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판매 가능액. 형광펜 이거 이게 팔고 남은 거 빼면은요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산출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중요한 거 말하면요 이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 당월 총 제조비용 제조원가. 자, 그 다음에 완성된 거 뭐라고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완성된 거 합쳐서 판매 가능액. 올해 팔고 남은 걸 빼면 매출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흐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제공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가서 마지막에 뭘로 갔다? 매출 원가로 갔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계정입니다. 계정. 계정 이렇게 마감까지 한 거고요. 차변과 대변이 항상 맞아야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정이고 이 계정 보는 방법에 의해서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보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제공품 계정적을 다시 한번 말하면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다음에 올해 투입된 거에서 올해 만들다 남은 거 빼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면 제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글자하고요 공부하시다가 이 투입된 이 글자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달라요. 단어를 잘 봐보세요. 이 부분을 공식으로 굳이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 공식을 좀 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 재료비 쪽좀 잠깐 볼게요. 재료 사와서 쓴 만큼을 재료비라고 그래요. 작년에 써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에서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면 이게 재료비가 됩니다. 쓴 재료는 이렇게 재료비라고 해서 재료비 계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차변으로 가게 돼요. 이 재료비를 구하는 방법은 재료, 온재료 계정. 우리가 공부할 때 온재료를 많이 할 건데, 온재료 계정에서, 그 재료 계정에서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에서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뺀 거. 빼면, 그걸 갖다가 재료비라고 그래요. 재료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를 구하고, 노무비 구하는 방법 당연히 배우죠. 그 다음에 경비 구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일단 재료비 구하는 방법을 먼저 말을 한 건, 이 재료비 구하는 방법이 제공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것과, 제품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 두개 더해요. 그리고 올해 쓰고 남은 재료를 빼요. 그러면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 완성된 거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서 올해 투입된 걸 더해요. 이두개 더하고 그다음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걸 빼요.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매출 원가도 보시면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서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서 올해 완성된 걸 더해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다 남은 거 올해 거 빼요. 그러면 팔린 게 나오죠. 우리가 원가 얘기할 때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할때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것부터 공부합니다. 물건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그 물건 하나하나의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 다음에 그걸 해당된 제품에 직접 썼느냐, 간접적으로 썼느냐.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확한 원가 계산에 의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이론상 세 개가 있다고 그러고,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여기서 이론상 세 개가 있는 데서 이거 하나를 뺄 겁니다. 학습을 할 때. 예. 실물상 직접 제조경비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직접비는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 풀때 나오면 이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료비는요. 재료비는 기초 재료, 단기 매입 재료, 단기 재료 매입액, 기말 재료 재고액 뺀 거가 재료비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제조 비용은 단기 총 제조원가 제조 비용은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 그다음에 간접비가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온 건데 간접비 세 개를 부르는 말이요. 간접 재료비,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간접 제조 경비 이세 개를 합쳐서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세 개를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세 개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쓴 거니까 나중에 인위적으로 나눌 거거든요. 배분할 겁니다. 그래서 배분할 것이므로 이 간접비를 한꺼번에 합쳐서 배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로 계속 전개합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비용, 단기 제품만 돼 들어간 비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개 중에서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그러거든요. 가공비라고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니까 먼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작년에 만들다 남은 제품에 그 만들다 남은 제품을 기초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올해 투입된 거이 단기 총 제조원가를 알려면 두 번째 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거. 예. 그다음에 기말에 팔 만들다 남은 거 그걸 뺀거 말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올해 그다음에 완성된 거 이거 구하려면 바로 위에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올해 팔고 남은 거뺀거즉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제품 뺀 것을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이게 학습할 때 계속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이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쓸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여기까지. 맨 밑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팔려 나간 건 얼마인지는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작업을 할때 매출원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매출원가를 알려면 얘가 필요하잖아요. 얘는 어디서 구하는 거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속 학습할 때좀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점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실 거고 이 내용은 이렇게도 보시면 더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만 볼 겁니다. 이 그림으로 도식해서 보면 더 편합니다. 자, 원가 집계 방법 생산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그래요. 네, 제품별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것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주로 성능 규격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하여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사용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뒤에 다시 나와요. 이 두 개는. 예. 자, 이 개별 원가 계산은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예, 우리가 원가에게 처음에 공부하면 이 개별 원가로 계산하는 거고 원가 계산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합니다. 학습할 때 가장 정확한 걸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제품이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원가가 얼마냐라고 이제 그걸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요. 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발생되는 거에다가 예, 직접비,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에 이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적용하면 제일 좋은데요. 모든 업종에 이 개별 원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물건 하나하나의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요. 즉 개별 원가를 먼저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걸 전 업종에다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 개별 원가를 계산한 업종은 원가 계산이 가장 중요한 업종에다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방법이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먼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업종은요, 건설, 조선, 기계, 항공기, 뭐 더 말하면 주문을 받은 것들 이런 업종들이 바로 개별원가 계산해야 되는 업종이고요. 보면 부피가 크죠.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그 부피 하나하나 따로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데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그 하나하나 원가 계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는 이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원가 계산을 먼저 배우는 거고 정확하게 원가 계산은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하나의 원가 계산하는 이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충적으로 모든 업종에 이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을 배워요. 이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해서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쪽은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량 생산 업종이 많죠. 제조업장 대부분 대량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드는 회사다. 문구하고 관계되는 볼펜 제조업이다. 그러면 볼펜을 하루에 이쪽을 공부한다면 대량 생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볼펜을 하루에 1,000개 만든다 해보죠. 1,000개 만드는 데 있어서 볼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볼펜 1,000개를 만든다면 정확한 원가 계산은 그 1,000개 만드는 볼펜에 하나하나의 원가 계산해야 되겠어요. 예. 그 하나하나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갈 건데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다르게 들어가겠죠.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재료비가 잉크 주입을 해야 되는데 잉크 조금씩 다르게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씩 다르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맨 처음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해도 기계가 조금씩 잉크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라면 같은 것도 대량 생산하는데 라면 같은 거 보다 보면 가끔씩 스프가 두 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 기계가 모르고 두 개를 넣은 거잖아요. 예. 포장하기 전에 스프가 두 개 들어간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보겠지만 가끔씩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려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볼펜의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죠. 그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 1,000개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원가 이 비용에서 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당 원가를 구해버리는 거죠. 이게 효율성이 크니까.
이렇게 하는 계산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그 직접비, 간접비를 실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이 간접비만 예상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간접비를 예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미리 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통계자료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특정, 이 보편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 보편 만드는 데 들어간 거. 빵을 만든다 그러면 이 빵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거. 이 표준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과학적 통계적 방법으로 설정한 이 표준 원가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빵을 하나 만든다면, 이 빵 하나 만든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뭐 1,000원이다. 그럼 이렇게 1,000원이 바로 표준 원가입니다. 회사에서 1,000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빵을 만든다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기준으로 하면 1,000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표준 원가예요. 이 표준 원가는 예산 짜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표준 원가로 그 예산을 짜놓고 실제 만들어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회사에서 잘 경영자가 조정을 하면 이 원가 파트는 무난하게 회사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는 한 번도 제품을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에서 예산을 짜고자 할 때 가져다가 쓰는 원가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 원가를 통제하고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거겠죠. 미리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또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인데, 전부 원가 계산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은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전부 원가 계산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면 직접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경비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간접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고정과 변동으로, 공통비인데 간접비가 그게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고정비하고 변동 간접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변동원가 계산은 이 간접비 중에서 고정간접비를 빼버리고 변동간접비만 사용하는 거예요. 고정간접비는 빼버리는 겁니다. 기간비용으로 처리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그러죠. 실제 원가 계산은 전부원가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구분을 많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원가 그 핵의 최종 목적은 제조원가 명세서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장에서 만든 제조원가 명세서는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비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물건 하나하나의 원가까지 같이 공부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전체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밑에는 단가 같은 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써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 올해 수거남은 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합쳐서 그 밑에 다 단기 총 제조비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을 표시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밑에 기말 제공품을 표시하고 이걸 빼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거 어떻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원재료하고 기말의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데 사용해요. 따라서 원가회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부 항목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